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 틈을 이용해서 역발상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항공 운송업계 중에서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고객 만족도 17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부터 정부 차원에서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사이판의 운항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달 초에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 순간에도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는데 오히려 봉쇄를 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여권 백신 효과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이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항공업계에 이제 유의미한 부분 그리고 실적 또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물 특급 배송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과거에는 피해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화물 운송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화물 운송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대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2분기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형성되었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에 이르고 있는데 델타 변이를 한번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뭐 알파나 여러 가지 확진자 수를 높이고 이제 치명률이 높아졌던 그러한 변이종들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증상을 보면은 감기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미비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점차 완화되는 측면 그리고 바이러스 또한 중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분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권 백신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3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3만 원 부근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단기 추세 이제 계단식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3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꼭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3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길게 보시면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대한항공 소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